고양이를 토끼 분장 해볼 거예요. 너 아니야. 가. 넌 아니야. 카메라 봐, 카메라 봐. 토끼 같아. 어, 잠깐만. 여기 왜 찢어졌는데요? 뭐예요? 안녕하세요, 영국입니다. 오늘은 고양이들 귀 청소해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장난치다가 귀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여기 귀... 도망간다. 네. 귀 쪽에 약간 찢어진 것 같은 게 있었는데 말해보니 그게 원래 그렇대요. 절대 놀라지 마시고 정상입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귀 청소해볼까요? 귀 청소를 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어요. 고양이 한 마리, 약 한 병, 그리고 면봉들. 일반 이렇게 작은 면봉으로 하시면 안 되고, 보시는 것 같이 큰 거, 솜이 많은 면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 얼굴 크기랑 비교하면 이 정도? 네, 제 얼굴이 작아서. 네, 죄송합니다. 일단은, 너도 할래? 일단은 여기 귀를 이렇게 뒤집으면 접혀요. 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없네요. 제가 더 잘해줬죠. 떨어뜨리기 전에 일단 떨어뜨리면 고양이가 갑자기 놀랄 수 있어요. 이거 감안하시고 한 방울. 제가 놀랐어요. 리지가 대신에 귀 청소해주네요. 마치 어릴 적에 엄마 다리에 누워서 귀를 파는 듯한. 너무 세게 했나? 털비를 이제 귀 청소했으니 이제 리지도 해야겠죠? 리지는 애기라서 스스로 귀를 청소할 줄 몰라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. 리지는 너무 애기여서 그냥 면봉에 묻혀서 청소만 하겠습니다. 간단히. 아야. 잠깐만. 잠깐. 잠깐만. 어디가? 도망갔어요. 아. 여기 피나고 있네요. 오늘 자랑당할 고양이 이름은 지지라고 하는데 지지... 그 더러운 지지 아니겠죠? 그러면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. 짠! 안녕하세요, 저는 TVN의 최성윤 PD고요. 긴장했어. 와, 힘이 진짜 세요. 네. 진짜 세요. 귀여워. 귀여워요. 와, 오늘 자랑하러 와주셔서 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와우. 네,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나 뭐 이유 같은 건? 아, 얘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다른 집 고양이에 비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네,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의 예쁘죠? 하려고. 와, 예뻐요. 강아지가. 강아지요, 강아지.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니까 이 종이 좀 만들어낸 종이라 유전병이 하나 있는데 심벽이 되게 두꺼워요. 뭐 다행히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
평소의 성격이 어떤지. 할퀴거나 하악질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저는 제가 하악질하는 걸 아직까지 본 적 없고 그래서 이따가 루시랑 흡이 만나면 할지 않을지 너무 궁금해. 방금 여기다가 하악하는 거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잘 먹을 걸로 알고 잘 잘못 봤는지. 이름이 지지예요. 지지. 예. 네. 지지라면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막 여기 막 더러운 거 지지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말하면 너무 덕수 같은데. 왜요, 왜요, 왜요? 왜요?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애니메이션 감독 아세요? 아니요, 저 애니메이션 한 번. 하울의 움직이는 성. 토토로. 몰라요. 마녀 배달부 키키.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고양이 이름이 지지. 모른다라니까 표정이 더욱더 덕후 같았었어요. 완전 매니아같이 들었어.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은 톨비랑 루시예요. 톨비? 톨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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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톨게이트 비 할 때 톨비. 아 너무 아재가 안 그래도 아젠데 지금 용국 씨 옆에서 지금 오징어 돼 보이는데 지금. 어? 아 근데 우리 톨비 낸다 그러잖아. 톨비 나갈 때도 좋아. 톨비 내야 돼. 미안합니다. 그러면 혹시 뭐 잘하는 거나 장기 같은 거는? 아, 아재 개그밖에 생각이 안 나. 장기. 아니, 누가 야유했어, 왜? 괜히 이상했어. 아, 가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때문에 잠결에 고양이 화장실 잘못 샀나 싶을 정도로 이만큼 심해가지고 내가 싼 줄 알았어. 내가 언제 술 먹고 취해서. 장기가 건강한 게 장기다. 내가 집에 저 혼자 있을 때 몰랐는데. 봐봐요. 여기 보고 화학거리에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. 야, 그래서 너 나한테는 화가 안 하는 거였구나. 야, 지금 용국 씨 잘생겼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. 아, 말하자마자 잘했어, 도도해야지. 사드린 PD들끼리 꼭 고양이 시트콤 만들어 보자 막 그런 얘기는 하는데. 고양이 시트콤이 좋죠. 아 좋죠. 대신 고양이 분장을 하고. 아 저 아, 제가요? 남자 걸 왜? 아니 왜? 그럼요. 저는 처음부터 기는 세정이었어요. 세정. 정말로 정서적으로 위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주인 집사가 아니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김세정 같은 좀. 김세정. 네, 지금 바로 공유하고 좋은 일 함께 해요. 네, 함께 해요. 양양 파티.